반갑들로끔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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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이 기자회견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할지 암담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많은 정치인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고 그 잘못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월 30일 19대 국회 개원하면 최선을 다해서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뭐 말 주변은 없지만 싸우는 거는 자신 있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네, 김강진 의원하고 여기 있는 수많은 반값 등록금을 위해 진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싸워오신 네, 여러분들에게 국회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드린다고 일단 제 의지와 각오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학비리, 사학재단 개혁이 없이 반값 등록금 못 이루고 반값 등록금을 나라 예산으로만 다 하자. 저는 이런 거 정말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국가장학금이나 정말 생색내기에 불과한 이 등록금이나 등으로 오히려 대학생들 생활을 더 힘들게 하고 우리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2011년 많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기만하고 지금 현재 많은 이 벌금으로 오히려 이 대학생들을 더 억압하고 더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등록금이 비싼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죄인이 되는 현실에서 보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둘, 셋! 아! 18대 국회에서 국민들 실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많이 처리되지 못한 만큼 19대 국회에서는 모두 전 국민들의 소망이 반값 등록금부터 실현돼서 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실현해 나가고 외치는데 오늘의 이런 자리가 좀 별도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이걸로 표현한 거 이제 삼보일배 하면서 반값 등록금 이루어져야겠다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이제 퍼포먼스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힘내서 네 가봅시다. 파이팅! 19대 국회 잃어버리는 반값 등록금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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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엎드려 계세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In my opinion, education should be open for everybody, and it shouldn't be. I mean, if you're from a poor family, you should still have an opportunity to go to college or university. But I think the bigger problem here might be that you have such strong institutions which determine from a very low age that in which career you're gonna go and in which universities are you gonna get. So I think the most important issue would be maybe to get some flexibility, that you have more options. But also this all sorts of expressions of your emotions and the feelings about the situation, I think, are positive because it's always good to have some critics to the system. 등록금이 많이 비싸서 많이 부담이 되긴 하는데 지금 문제는 시위를 해도 학교 측도 그렇고 정부 측도 그렇고 전혀 받아들이는 태도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